이동자상은 양쪽으로 묶은 동자머리를 제외하고는 자세, 옷을 입은 방식 등에서는 보살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특이한 상입니다. 천진스러운 미소를 띤 얼굴은 약간 숙이고 있으며 굴곡이 안정되게 표현된 신체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비스듬히 묶여져 있는 천의 자력이 한번 둥글게 말려 있으며 상의가 가슴 아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옷주름은 인체의 흐름에 따라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목걸이 이외에는 장식이 거의 없습니다. 오른손은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고 왼손은 내려 엄지와 약지를 맞댈 듯이 표현되어 있고 자세에서 왼쪽 다리는 안으로 젖고 오른쪽 다리는 밖으로 둔 우사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자상에서 얼굴을 앞으로 약간 숙인 모습, 불룩한 가슴과 젖꼭지의 표현, 가슴 아래까지 올려 입은 상의가 신체를 마치 절반으로 가르는 것처럼 수평으로 처리된 점 등은 1459년에서 149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석갑을 좌상과 유사합니다. 이문수 동자상은 나무의 질감을 최대한 살려 조각한 것으로 조각기술의 극치를 보여주며 제작연대가 정확한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불교 조각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보 제221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습니다. 월정사 창건 60여 년 후인 705년 세워진 상원사는 고풍스런 풍모와 사연들로 향기가 깊은 절이다. 상원사 초입의 계곡에 있는 작은 표시석. 관리의 옷을 걸었다는 관대거리다. 곧 세조가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걸어뒀다는 관대거리다. 어느 날 월정사에서 참배를 마치고 상원사에 가던 세조가 신하들을 물러나게 한 후 계곡에서 몸을 씻었다. 그리고 때마침 지나가던 동자승에게 등을 밀어달라 부탁한 후 동자승에게 당부 한마디를 남긴다. 그런데 이 동자승의 대답이 남달랐다. 동자승으로 현신한 문수보살 덕분에 고질병이던 피부병을 깨끗하게 완치한 세조는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동자를 그리게 하고 상원사에 봉안하게 했다는 것이다. 상원사가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시고 국내 유일의 문수동자상을 모시는 이유도 세조와의 이런 연관성 때문인데 1984년 문수동자상을 도금하는 과정에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됐다. 복장 유물이란 불상 내부 빈 공간에 넣는 유물로 문수동자상에서 발견된 것은 불서와 불경, 수정구슬 등 총 23점. 그중 특별히 이목을 집중시킨 유물이 하나 있었으니 비단으로 만든 얼룩투성이 속적삼이었다. 대체 이 얼룩들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옆구리와 목, 소매 끝의 얼룩은 피고름의 흔적으로 밝혀졌고 바느질의 상태와 옷감, 함께 보관된 발언문 등을 종합한 결과 비단 속적삼은 바로 세조의 어의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처럼 정말 세조는 이곳 상원사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던 것일까? 상원사 기록에 따르면 1464년 주지 신미대사가 세조를 위해 상원사를 중창했는데 이때 세조가 시주와 함께 자신의 옷을 하사했다.
이후 세조의 딸 의숙공주 부부가 세조를 위해 문수동자상을 만들고 그 속에 세조의 옷을 넣었다는 것이다. 세조와의 인연은 상원사 구석구석에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문수전 옆 돌계단에 있는 성물 한 쌍,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묘상, 고양이 석상이다. 이 묘상에도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피부병을 고친 세조는 이듬해 상원사를 다시 찾았다. 그런데 예보를 드리려는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곤룡포 자락을 몰고 잡아당기는 게 아닌가. 이상한 예감이 든 세조가 즉시 법당 주변을 수색하게 했더니 불상 탁자 밑에 세조를 노린 자객들이 숨어 있었다. 세조는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를 기리기 위해 성물로 만들어 안치하고 고양이를 위한 농까지 하사했다고 한다. 상원사 인정. 가장 오래된 역사만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상원사 동정. 2,000kg이나 되는 동종은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상원사로 옮겨졌다.